향해 다가오는 수상한 미남자.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매료시킨 한류의 중심, 대한민국 대표 남성그룹 슈퍼주니어. 사실 다들 팬이에요, 진짜로. 예림 씨를 처음 본 느낌을 일본어로 해주세요. 잘 모르실까요? 야사시 됐어. 야사시하다고? 네, 야사시. 아니, 아니라고! 네. 그리고 러시아어도 궁금하고. 러시아어. 스바시바바시. 정말 고맙다는 뜻이에요. 네. 이번 미션이 어떤 노래? 의상 막 하고 화려하게. 그러겠죠. 예림 씨는 청순한 게 더 어울리시는데 안 되는데. 네가 왜 예림 씨를 네. 걱정돼서. 아 저도 긴 머리가 개인적으로 좋아요. 아니 자기 내 개인적인 거 말고. 아 맞다. 네? 엄준 씨가 예림 씨 좋아하잖아요. 어때요? 아 직접적으로. 네. 여기서 잘 얘기해야 돼요. 이게 잘 얘기해야지 나중에 잘 될 수도 있고. 얘보다는. 네. 내림이가 더 좋아요. 내림이가 더 좋아요. 아~ 인기 투표 한번 하죠. 사진이랑 멤버를 통틀어서. 아니 아니요 저희 네 명. 아, 우리 집이 없다는 거야 지금. 네. 자 저희 넷 중에서 나 이 남자가 괜찮다. 하나, 둘, 셋. 과연 예림의 선택은? 있어요. 예. 저희 노래도 너무 잘 기억해 주셔서 네. 시험 같은 게 선배 가수답게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은 슈퍼주니어에서 다 있는 감정을 봐주지 않아요. 나중에 데뷔하고 나서도 이 만남에 다 어느덧 즐거운 식사 시간도 끝이 데뷔 스타와 한류 스타는 힘찬 파이팅을 외쳐본다.